안녕하세요. 몸짱 중년이로 짐 김동엽, 진윤지입니다. 네, 100세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주제로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윤지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어떤 주제죠? 오늘은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한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테니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랜 시간 아마 테니스를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때문에 뭐 팔꿈치가 아프시거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최근 몇 년간 테니스가 다시 이렇게 붐업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가 시니어 3대 운동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집안이 상당히 넓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테니스 하면은 어떤 근육들을 좀 많이 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하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횡이동도 많고 앞뒤로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뭐 크레이 코트, 뭐 흔히 알고 있는 그 흙바닥에서 하는 거라던가 혹은 흙바닥이 아닌 단단한 코트에서 할 때는 좀 다른데요. 둘 다 발목, 고관절, 무릎 이쪽들이 왔다 갔다 빠르게 하면서 탄력 있는 힘을 잘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뭐죠? 바로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이죠. 이렇게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막 흔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만 써야 되는데 흔히 생각하는 게 내가 팔에 힘이 세면은 공을 잘 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체 전체의 어떤 회전, 그 다음에 고관절에서 결국에는 다리에서부터 나오는 회전력과 힘을 전달을 잘해서 라켓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저희가 손목, 어깨, 가동성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는 전신을 다 같이 쓰는 회전 동작들이 들어간 전신을 다 같이 쓰는 동작들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할 동작은 앉아서 하는 손목 가동성 동작, 손목 칼스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손목을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가 흔히 손목 돌린다 그러면 손목을 그냥 막 이렇게 돌리는데 이 손 전체의 어떤 회전 동작이 들어가지 않은 손목의 움직임, 순수한 이 손목 관절의 움직임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안에 뼈가 두 개가 있죠. 네.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뼈가 이렇게 회전된다는 느낌 없이 딱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손을 한번 펴볼까요? 펴셔가지고 먼저 딱 구부려 볼게요. 손 등이 무릎을 향해 구부렸어요. 자, 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최대한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는 범위로 해서 손을 옆으로 횡이동 시켜서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손목을 잡은 상태로 최대한 크게 돌려주는 거예요. 둘, 다시, 셋, 좋습니다. 자, 하실 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전에 멈추셔야 됩니다. 다시 당겨서 옆으로 가서 최대한 내리고 넷 다섯. 오케이, 좋아요. 조금 뻐근해졌어요. 좀 뻐근해졌어요. 좋아요.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손목 잘 잡아주시고요. 자, 어떻게 했죠? 꺾었어요. 그죠?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당겼고 이번 엄지 방향으로 해서 내려가서 하나 다시 새끼 방향으로 당겨서 구부리고 돌리고 최대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당겨서 구부리고 옆으로 엄지 방향으로 최대한 갔다가 다시 옆으로 가서 당겨서 마지막 당겨서 구부려주고 좋습니다. 그만.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잘 안 돌아가는데 이걸 돌린다고 이렇게 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에 최대 가동 범위로 동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절된 관절의 회전 동작, 저희가 카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카스 동작들은 날카로운 통증이라든가 어떤 불편함이 있으시면 그
통증 전까지만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작은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아까는 저희가 한 방향으로만 돌렸는데요. 리버스. 반대 역방향으로 한번 돌려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방향, 역방향 가볼게요. 자, 손목 굽혀주고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와서 당겨주고 엄지 방향으로 가서 돌렸다가 다시 자, 엄지 방향으로 올 때 돌아가지 않게끔 당겨주고 새끼 방향으로 가고 하나, 다시 역방향으로 새끼 방향으로 엄지 방향으로 가고 네, 손톱 굽혀주고 다시 역방향으로 엄지 방향으로 와서 돌지 않게 손목 구부려주고 내려오고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저희도 사실 이런 손목 관절 가동성 동작을 너무 통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많이 풀어줬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라던가 라켓 운동을 하실 때는 조금은 더 요런 회전이 전환의 어떤 움직임을 배제한 상태의 손목의 움직임만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 손목의 움직임이 결여가 되면은 그거를 다른 부위들이 보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팔꿈치 쪽이라던가 어깨 쪽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목의 가동성을 잘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 손목 리버스로 가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당겨서 새끼 방향으로 새끼 손가락 방향으로 올라와서 엄지 쪽으로 기울여서 내려가고 다시 엄지 쪽으로 최대한 구부려주고 새끼 쪽으로 가서 내려가고 다시 리버스로 새끼 쪽으로 와서 구부려주고 엄지 쪽으로 가서 최대한 구부리고 다시 엄지 쪽으로 와서 당겨주고 새끼 쪽으로 가서 구부려주고 아 힘들어요. 네, 자 저희가 무슨 쇼를 하냐 막 이렇게 보실 정도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동작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동작을 할 때 신경의 허공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진동이 생기는데 이렇게 떨릴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손목 카스 동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테니스나 배드민턴 치시면서 어깨 불편하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처음에 뭐 손목, 팔꿈치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그게 고착화되거나 혹은 원래 어깨가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어깨 가동성이 많이 제한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마찬가지로 카스 동작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절된 관절의 회전 동작들이에요. 자, 우선 왼손부터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이건 윤지쌤이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자, 윤지쌤이 먼저 자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끔 해서 내 오른편 어깨 쪽으로 최대한 높게 해서 귀 옆으로 들어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면은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내회전 시켜줄게요. 그렇죠? 엄지가 최대한 안으로 돌아가 들어가게 해서 이 팔을 저 뒤로 보낼 거예요. 대신 어깨가 잘 고정되게 지금 엄청나게 잘 움직여주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네, 내회전된 상태에서 다시 리버스로 역으로 갈 거예요. 역으로 내회전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외회전으로 돌릴게요. 돌려주고 귀 옆으로 와서 다시 내 반대쪽 어깨로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특히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 근육 때문에 팔을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되는 데까지만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회전 동작들 하실 때 반대로 몸이 막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반대손, 오른손은 주먹을 꽉 쪄서 멀리 뻗어낼 거예요. 쭉 멀어진다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왼손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 카스 한번, 오른손 카스 한번 이렇게 두 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 따봉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터널로 돌려서 쭉 갑니다. 최대한 뒤로 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리버스로 역으로 갑니다. 하나, 자 돌려서 외회전으로 만들어주시고 귀 옆으로 오고 다시 쭉 내려와서 원래 있던 자리로 왔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양 어깨나 몸통이 돌지 않게끔 고정을 잘 하고 동작을 하셔야 된다. 특히나 동작하실 때 목이 너무 긴장되신다 그러면은 범위를 조금 제한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내 어깨가 가동이 안 나오는 거를 목이나 승모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목, 어깨 긴장은 최대한 안 나오게 하셔야 되고요. 자, 왼손 주먹 꽉 쪄서 뻗어내고 오른손 네
엄지 따봉으로 손가락 쭉 뻗고 갑니다.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12시 방향에서 내외전으로 돌려서 최대한 뒤로 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으로 갑니다. 하나, 둘, 중간에서 돌려서 셋, 넷.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내려오고 정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해봤고요. 하시면서 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은 통증이 딱 느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셔서 동작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손 다시 가볼 거예요. 오른 주먹 꾹 뻗어내고, 자, 꽉 뻗어내고 엄지 따봉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터널로 돌려서 갑니다. 하나, 저 뒤로 보낼게요. 둘, 셋, 넷, 다섯. 역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돌려서 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반대쪽. 생각보다 시원한 느낌 좀 나실 거예요. 네. 자, 이번에 다시 왼손 주먹 꽉 쥐어서 멀리 보내주시고요. 손 뻗고 앞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터널 로테이션 쭉 돌려주시고 하나, 최대한 멀리, 둘, 뒤로, 셋, 넷, 다섯. 좋습니다.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하나, 자, 살짝 돌 바깥쪽으로 엄지 좀 돌려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자, 앞쪽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엄청 시원한 느낌 들어요. 그죠? 어깨가 생각보다 우리 어깨의 가동성을 많이 제한해놓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현대 문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 너무 이제 책에서 나오는 말 같은데요. 실제로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팔을 들거나, 팔을 뒤로 넘기는 동작들이 거의 없어졌죠. 여기 안에서.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의 가동성이 많이 제한되고, 그래서 많이 오는 질병들이 뭐가 있죠? 바로 오십견. 이라든지 오십견과 별개로 회전근개에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기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스 동작 맞춰봤고요. 자, 이어지는 동작부터는 이제 근육 강화 동작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깨 가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동작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엎드려 볼게요. 윤지 선생님 먼저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리셔서 네, W자 형태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팔이 W자를 그리게끔 엎드려 주시고요. 엄지가 따봉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 엄지를 최대한 등 뒤로 들어줄 겁니다. 하나, 자, 내리고요. 둘, 내리고요. 복부랑 엉덩이는 단단하게 긴장해 줄게요. 복부 단단하게 잡고 엉덩이 힘 딱 주시고 셋,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Y자로 쭉 뻗을게요. 하나, 자, Y 내리고 업, Y 둘, 내리고 Y 셋, 좋습니다. 다시 W로 갈게요. 하나, 가고요. 올라가고요. 둘, 올라가고요. 셋, 좋습니다. 다시 Y로 와서요. 이제 엔젤로 갈 거예요. 내려갈 때는 인터널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내려갈게요. 손등 뒤로 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서 엄지 위로. 하나, 다시 둘, 엄지로 갔다가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둘, 마지막, 셋,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좋습니다. 자, 지금 요 동작들, 일련의 동작들 한번 해봤는데, 동작하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을 들어야 되는데 팔이 잘 안 들린다고 가슴을 너무 높게 들어서 허리가 긴장하거나 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할 때 엉덩이의 단단한 긴장, 그리고 복부의 긴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복부랑 엉덩이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흉추를 좀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동작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엎드리신 상태에서, 자, 머리는 너무 과도하게 들지 않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과도하게 들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를 바닥에 대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엄지 따봉 하시고 하나, 내려가고요. 자, 팔꿈치를 들지 않고 엄지를 든다. 다시 둘, 내려가고요. 다시 셋, 자, Y 레이즈. 하나, 내려가고요. 업,
둘, 내려가고요. 셋. 자, 당길 거예요. 하나. 둘. 셋. 뻗고 엔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 발 자세 하시고요. 가볍게 그래도 허리 이완을 하겠습니다. 엉덩이 뒤꿈치 이마 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만, 좋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한 세트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엎드려서. W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Y. 하나, 업. 둘, 업, 셋, 업, 유지, 더블로, 하나, 업, 둘, 업, 셋, 업, 엔젤로 갈게요. 인터널로 돌려서,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엉덩이 뒤꿈치 이마 바닥으로 다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동작은 밴드를 이용한 리버스 플라이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밴드를 이용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어떤 기둥, 단단한 기둥에다가 밴드를 잘 고정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밴드를 잡으실 때는 요 밴드를 요렇게 꼬집을 요렇게 하실 거예요. 요렇게 꼬집하셔야 된다. 자, 자, 면을 길게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잡으시고요. 저는 그 가운데를 가볍게 당겨 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벌리겠습니다. 하나. 네, 돌아오고요. 좋습니다. 자, 둘. 돌아오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 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요, 이 클럽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앞으로 클럽이 움직이는 관성을 잡기 위해서는요, 어깨 후면부의 근육들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후면부의 근육들을 이 밴드를 통해서 좀 단단하게 만드는 동작을 연습하는 거고요. 여유가 되시면은 경쾌하게 하시고, 여유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좀 정적으로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잘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10개만 해보겠습니다. 내려가고 다시 둘. 내려가고요. 셋. 내려가고요. 넷. 내려가고요. 다섯. 내려가고요. 지금 좋습니다. 여섯. 자, 팔꿈치 약간 구부린 상태로 일곱. 호. 여덟. 호. 아홉. 호. 열. 호. 좋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동작을 좀 한번 정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자, 쉴 때는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가볍게 이렇게 잡고 당기겠습니다. 셋, 넷, 다섯. 반대쪽 잡고 당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경쾌하게 몇 개? 3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개. 자, 좋아하는 소리 들리시죠? 자, 이렇게. 자, 손 잡고.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자, 지금처럼 이렇게 경쾌하게 하실 때는 끝까지 오는 게 아니고요. 장력이 작용되는 범위를 좀 제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겼다가 끝까지 오기보다는 당겼다가 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어느 정도 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느슨한 상태로 하지 않고 장력이 작용하게끔. 자, 3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그만. 좋습니다. 네, 지금 윤지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어깨가 어떠세요? 좀 타는 것 같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깨 뒷면에 있는 작은 근육, 어깨 후면 삼각근부터 시작해서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밴드를 이용한 리버스 플라이 동작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동작부터는 몸통의 회전을 하는 동작들을 분절분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엎드릴까요? 자, 네 발 자세를 엎드려 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 버드독 동작을 많이 했었어요. 버드독 동작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버드독 동작은 교차로 팔다리를 뻗어주는 거에 묘미가 있고요. 그 안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로 무릎과 팔꿈치가 터치되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드독 자세로 엎드렸을 때 내 고관절 아래 무릎이 있고 뒤꿈치 아래 발끝이 있고 어깨 아래 손목이 있게끔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척추의 중립은 잘 유지되게끔 등이 너무 구부러지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아치가 심해지시는 분들은 복부를 단단하게 하시고 해주시고 먼저 락킹 한번 해볼게요. 흔들발과 움직이듯이 고관절을 접었다 폈다를 앞뒤로 이렇게 밀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엉덩이를 쭉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락킹 해보시고 좋습니다. 잘 되셨어요? 잘 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오른팔 왼다리 그냥 한번 뻗어볼 거예요. 하나 돌아오고요. 자, 다리를 멀리 보내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부를 단단하게 잡고 자, 내 등 뒤에 아주 비싼 유리잔이 올라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 유리잔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작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왼팔 오른다리 둘 정적으로 돌아오고 자, 다시 오른팔 왼다리 셋 돌아오고 자, 넷 돌아오고 자, 여기서 이제 추가할 동작은요 오른팔꿈치와 왼무릎이 터치하고 뻗었겠습니다. 하나 터 좋습니다. 반대쪽 둘 정적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버드독 동작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자, 이 버드독 동작은 사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주는 동작은 저희가 많이 했던 배드버그 동작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대고 누우시고요. 자, 무릎 테이블탑 손 앞으로 뻗어내시고요. 자, 배드버그 기본은 복부를 단단하게 눌러주시고 가급적이면 허리에 뜨지 않게끔 공간을 잘 눌러주세요. 허리를 잘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오른팔과 왼다리 보내보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업 둘 업 셋 업 넷 저항하고 업 다섯 복부 단단하게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마지막 열 업 좋습니다. 가볍게 무릎 허리로 안아주시고 허리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만 흔들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동작 데드버그의 조금 더 어려운 버전. 자, 내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밀어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짝 밀어서 복부에 단단한 긴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요. 자, 왼팔과 오른다리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왼팔 오른다리 뻗겠습니다. 하나 업 자, 허리가 안 아프게 동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둘 업 셋 업 넷 천천히 업 다섯 저항하고 업 여섯 업 일곱 업 마지막 여덟 업
좋습니다. 반대로 왼손으로 오른무릎 밀어내시고요. 자, 오른팔 왼다리. 자, 밀기만 해도 복부가 단단하게 긴장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오른팔 왼다리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마지막 여덟. 업. 좋습니다. 네. 네. 자, 복부에 힘이 좀 단단하게 들어간 게 느껴지시죠? 자, 이어지는 동작은 측면 복부와 회전 동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플랭크 동작 하실 때는 무릎으로 바닥을 잘 지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처음 사이드 플랭크 하시면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그거는 내가 체중을 너무 상체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잘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와 무릎이 일직선 되게 해주시고 양 무릎은 잘 포개주세요. 잘 포개주시고요. 하나 둘 하시면은 옆구리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하나 둘 하면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좋습니다. 엉덩이 딱 밀어 넣어주시고요. 유지가 되시면은 왼팔 뻗고 오른 왼 위에 있는 다리 뻗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네, 뻗어 있는 팔로 몸통을 감싸겠습니다.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마지막 다섯, 업.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동작을 했을 때 어깨가 불편하다고 느끼시면은 정적인 동작까지만 동작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와 함께 동작을 하실 수 없으시다면 되는 데까지 해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꿈치에서 무릎이 일직선 되게 해주시고요. 양 무릎 잘 포개서 하나 둘 하면은 눌러서 들 거예요. 들고 손 뻗고 그 다음에 다리 뻗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손을 감싸겠습니다.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좋습니다. 그만. 네, 좀 힘들죠? 좋습니다. 이어지는 동작은 이제는 다리와 몸통 그리고 어깨를 같이 쓰는 동작, 네, 회전 동작이 같이 들어가는 동작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런지 트위스트 동작, 런지 트위스트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양쪽 발은 어깨 넓이로 자 앞으로 와서 서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부터 뒤로 보낼 건데 보내기 전에 팔을 앞으로 뻗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 보내면서 몸은 왼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하면은 업. 자, 왼 다리 둘. 업.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요. 동작하실 때 만약에 내가 버티는 게 좀 힘들다 그러시면은 무릎을 가볍게 바닥에 대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너무 세게 내려놓으신 분이 아시죠?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자, 동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개 할 거냐면요. 딱 10개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10개만. 준비. 오른다리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마지막 열. 아, 좋습니다. 자,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네, 오른손으로 왼쪽 발끝을 잡고 가볍게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허벅지 앞쪽 늘어나게. 셋. 왼쪽 엉덩이 힘 꽉 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좋습니다.
네, 왼손으로 오른쪽 발끝을 잡고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 앞쪽 충분히 늘어나게 엉덩이도 힘주시고 여섯, 일곱, 그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런지 트위스트 동작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바로 사이드 런지 앤 찹 동작이에요. 자, 우리가 사이드 런지 동작은 많이 했었는데 찹 동작은 사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 패턴으로 힘을 쓰는 동작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고요. 스포츠 활동에서 참 많이 써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공을 이렇게 던지나요? 이렇게 안 던지죠. 사선으로 이게 던집니다. 공을 찰 때 어떻게 차죠? 이렇게 안 차죠. 사선으로 이렇게 차죠. 네, 이러한 사선 패턴의 움직임은 우리 몸의 근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육 또한 사선 패턴으로 많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광배근이라든가 가슴 근육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다 사선 패턴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상생활 혹은 스포츠 활동에서 훨씬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동작은 사선 패턴으로 하는 찹 동작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사이드 런지 동작 한번 할 건데요. 뭐 사이드 런지는 두 가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을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벌려놓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찹, 내려갔다가 찹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발 모은 상태에서 갔다가 찹, 갔다가 찹,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체중 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벌리고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같이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아서 벌리는 형태로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이 사이드 런지 앤 찹 동작은 딱 두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 반복 횟수는 8개씩. 8개씩 두 세트. 자, 옆에 있는 아령을 가볍게 들겠습니다. 아령을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자, 손은 이렇게 앞으로 들 거예요.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자, 왼쪽 가면서 사이드 런지 하면서 사선으로 쭉 떨어뜨릴 거예요. 왼쪽 하나, 업, 착. 자, 오른쪽 둘, 업, 착. 셋, 업, 착.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찹 동작을 한번 해봤고요. 자, 처음에 하시면 동작이 너무나 어색하실 거예요. 너무나 어색하실 건데 동작을 이 다음 세트 하실 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벌린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벌려놓은 상태로 왼쪽 오른쪽 저희가 스탠딩 사이드 런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은 11자로 해주시고요. 어깨 넓이의 두 배 정도로 벌리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왼쪽부터 가볼 거예요. 왼쪽부터. 자, 앞으로 들고요. 하나 하면 왼쪽 내려갔다가 업! 촥! 다시 둘, 업, 촥!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이렇게 저희가 한 9가지 동작들을 한번 해봤어요. 손목을 풀고 어깨를 풀고 그런 다음에 어깨 가동성의 근력 동작들을 좀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몸통의 회전 동작들을 한 다음에 다리와 함께 쓰는 회전 동작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동작들을 했는데요. 자, 기억나시는 동작들 한두 가지씩만이라도 이번 한 주 동안 쭉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히나 테니스 이게 스코어가 걸린 그 운동에서는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 운동들, 그 다음에 안정성 동작들, 뭐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셨던 동작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셔서 그 운동 하시기 전에 꼭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